무당고 춘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려. 백호 신궁 이다영에게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다영입니다. 뭐 궁금하신 질문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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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제가 아는 한에 많이 이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 던지세요. 들어와 들어와. 이제 사람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각기 몸주 신명에서 점을 보시는 몸주 주장에서 하자고 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 오반기하고 부채와 방울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채와 방울 오반기를 굳이 들지 않고 또 손에 신의 맥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쌀점을 보자 할머니께서 그러시면 쌀을 착 던져서 이제 쌀을 해석하고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엽전을 이제 착착착착 던져서 엽전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몸주 주장에서 대신 할머니가 점 보시는 점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채와 방울, 오반기, 엽전, 쌀, 염주 모든 것이 다 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게 더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고 참고로 저는 목에 할머니께서 염주를 탁 거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108 염주를 목에 딱 걸고 점을 보러 오시는 분하고 손을 맞잡아요. 그리고 이제 맥을 딱 치고 손바닥 혀를 보면서 이제 나오는 대로 점을 보고 얼굴 관에서 읽혀지는 기운을 보고 점을 보거든요. 근데 저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부채하고 방울 오반기 들고 눈 감고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탁 읽고 탁 하면 신에서 주시는 말이나 뭐 화경이나 느낌이 탁 떠올라서 이렇게 점을 한마디 보면서 말씀 주시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이 스타일이 조금 바뀌더라고. 점 보는 스타일은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처음과 끝이 같게 쭉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장에서 바뀌시는 거에 따라서 전보는 방법은 항상 바뀝니다. 백호 신궁 이다영에게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부채와 방울이야? 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이 부채와 방울을 감독님을 위해 준비했죠. 요거는 이제 부채고 방울인데 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부채와 방울을 들면 다 신이 오시는가. 특히 이 방울은 왜 그러냐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울을 이렇게 막 흔들면 신을 부를 때 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딱 이제 신의 모를 들고 있으면 신에서 무언가 제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견문을 하기도 하고 신에서 감흥을 주실 때는 이게 이렇게 팍 떨리거든. 그럼 이때 막 몸이 떨리는 거야. 막 신에서 이제 감흥을 하셨다라는 의미거든. 탁 내려놓으면 이제 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아 너 오늘 무엇 때문에 왔구나. 이 가정 이 명당 안에 어느 김씨 누구 명당 안에 어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가정 명당에 점을 보러 왔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점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조상굿을 많이 하잖아요. 딱 어떤 혼이 실리면 그때 나 이다영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다면 이제 보통의 자아는 저는 여기 있다면 어떤 혼백이 탁 실리면 이 혼백이 저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혼백이 하자는 행동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 나라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혼백은 있지만 그 혼백 위에 같이 혼백이 하나 더 움직이시는 건데 이제 신장에서 장군에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을 하고 신명에서 오셔서도 마찬가지거든. 신이 실렸을 때 신에서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내 의지와는 아닌 신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저 이다영이 아니고 이제 몸주에 점을 보시는 할머니가 대신해서 오셔서 이제 접신이 돼서 이제 점상을 보시는 거지. 뭐 그때 기분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그렇게 다른 큰 기분은 없는데 그 큰 기분은 없어. 그냥 신기하다.
라는 생각은 많지. 신명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신기하다 이런 말도 나오네. 우리 제자님들도 약간 공감하실 부분이 본인들이 점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내뱉었을 때 사례자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아는 건데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소름이 촥 끼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일반 사람들이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울을 들고 막 흔든다고 신이 다 오는 거는 아니고 앞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길을 잡아주고 방울을 같이 흔들렸을 때 이 사람한테 올바른 신명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무당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일반인들도 방울을 흔들면 신이 옵니다. 근데 그 신이 무당을 하자고 오는 신은 아니지만 이 집안 안에 지켜주고 수호를 해주시는 조상에서 대감, 조상 세준, 그리고 사례자의 수호신장에서 오시는 신이기 때문에 분명 신은 와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방울을 들고 그냥 막 흔든다고 해서 신이 오진 않아요. 백호신궁 이다영에게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길게 칼날이 꼬렇게 이렇게 생겼는 그 칼은 이제 신장칼이라고 하는데 신장칼은 보통 장군이에서 신장에서 많이 쓰시는 제일 일반적인 칼이고 우리가 부엌칼 같이 생기는 식칼 같이 생긴 그 칼은 이제 군웅칼 군웅 장군에서 별상 군웅 장군 신장에서 쓰시는 칼이고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칼은 이게 또각또각또각 움직이는 칼이 또 있어요. 옛날에 치면은 칼춤 추는 때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칼은 이제 검은 장군 칼에서 신에서 장군에서 쓰시는 칼인데 근데 요런 칼이나 창은 장군의 위용을 보여주실 때 쓰시는 것마다 칼을 들고 노시는 방법이 달라서 오늘은 이 장군에서 이 칼을 들고 노고 싶으시면 그 칼을 들고 놀기도 해요. 군웅 장군이 오셨다고 꼭 군웅 칼만 들고 노시지는 않거든. 다른 신장 칼을 들고 막 행위를 하고 놀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칼의 모양이나 생김이나 이런 게 장군님에서 오셨을 때의 표현이나 형상을 보여주는 거일 뿐이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보면은 칼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냥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부엌칼 같이 생긴 식칼, 고 군웅칼 같은 그렇게 그런 형식만 있었다고나 하는데 이 어떤 칼이 어떤 장군님이 쓰시는 거라고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 장군님이 오시면 막 칼을 들고 막 목을 찌르기도 하고 막 혓바닥에 긁기도 하고 막 작도를 타실 때 보면 막 칼을 막 몸에 긁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런 장군님이시다 라는 위용을 보여주시는 거거든. 나는 이러한 도술과 이 위용을 갖고 있다. 나 장군님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제자의 몸주에 실리셔서 위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 후손을 지키자고 마지막으로 나쁜 혈들을 잘라내고 귀문을 다 막고 후손을 지키시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도 칼을 들고 이렇게 막 몸을 들고 막 탁 쳐내기도 해요. 그 칼날 같은 경우는 작두 타기 전날에는 칼날을 다 갈아요. 신장칼도 갈고 군웅칼도 갈고 작돗날도 다 갈아놓고 그래서 작두 타는 날에는 장군님이 오셨을 때는 막 더 이 칼 들고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더 위용이 더 강해지고 작돗날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이렇게 종이를 싹 해도 베일 정도로 작돗날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다 바짝 긴장해서 구세 임하죠. 상처가 안 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만 피는 절대 보지 않아요. 부정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장군님이 실려서 막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이해하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안 아파요. 막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막 칼날을 봤을 때 사람들이 소스라척이 약간 막 뭐지?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이런 서리빨이 되게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막 그런 기운도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막 그어도 이상하게끔 상처가 남진 않아요. 피도 안 나고. 그 참 희한한 것 같아.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도. 백호신궁 이다영에게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불. 뭐 이게 확 살칠 때. 살칠 때 그게 이제 화전칙이라고 하는데 불은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불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살치기 할 때 불로 마지막으로 사자나 이렇게 상문 사를 주당 사를 쳐낼 때는 이제 불 화전을 제일 많이 쳐요. 그렇게 나면 제일 깔끔하고 부정이 싹 한 번에 물러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앞에다 놓고 사람 앞에 불을 치지는 않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시면 그 위에 이렇게 이불이나 천으로 이렇게 두 겹, 세 겹 단단하게 덮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오색천도 찍고 군웅천이나 삼배천도 찍고 그리고 사자가 좋아하는 뭐 이런 거 짐 음식 같은 것도 던져주고 사자 옷도 던져주고 술도 한 잔 끼얹어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로 싹 쳐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다 벗기고 사례자한테 오방귀를 뽑혀보면 항상 잘 나가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굿땅 안으로. 그러고 나면은 마무리는 저희 무당들이 쳐내고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지. 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꼭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러면 다시 데리고 와갖고 또 앉혀서 또 다시 쳐야지. 어떡해. 근데 보통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세요. 이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백호신궁 이다영에게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음에. 어차피 감독님이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다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고 엄별해서 선별해서 아 이 질문은 아 이분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궁금하셨겠구나 하는 질문들은 제가 꼭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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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머리를 좀 바꿔봤어요. 하도 둘리 닮았다 그래갖고 머리를 잘랐는데 어때 이쁜가요? 유튜브 처음에 제 개인 채널 나가고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잘 봅니다. 날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지 칭찬하는 사람들 아이디 따로 적어놓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댓글 제가 조금 몇 개 뽑아왔어요. 천신선녀님 너무 재밌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금방 끝났어요. 더 길게 찍어주세요. 하트. 알겠어요. 장수님 신기하네요. 참신한 방송 잘 보고 하얀 엄지 꾹 누르고 기분 좋게 갑니다. 저 장수님 아이디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봤는데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속신앙은 나의 버팀목. 무속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지만 현생의 저로서는 제작길은 절대 못 가겠네요. 이번 생에는 무속선생님들을 통해서 틈틈이 알아가는 현생이 되려고 합니다. 재밌는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참 구독, 좋아요는 오래전에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무당생은 힘들어요. 진짜 어머니나 저나 농담삼아 하는 말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고 싶다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신이 오시면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제작길은 함부로 선택도 못하지만 참 어려운 세계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 이다영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황수빈님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들이 너무 많이 그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또 힘이 막 발끈발끈 납니다. 그래갖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또 들어올 내용 뭡니까? 또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비니와 테마라고 말씀하시니까 강아지님이 그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강아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빙의된 사람을 치료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빙의된 사람 치료하고 나면 나중에 또 빙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빙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점 많죠. 진짜 뭐 엑소시스트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빙의된 사람들 현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활성돼 있으니까 오늘은 빙의, 퇴마 여기에 대한 주제로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빙의는 왜 걸리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어머니하고 무속 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험과 사실을 토대로
빙의는 본인의 귀문이 열려 있었고 사주의 혈이 열려 있어서 어떤 상문이나 주당 안 좋은 때의 기운이네. 그리고 본인이 뭐 겁사를 먹었던지 깜짝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어떤 기운들이 확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와서 신의 줄매기로 인해서 조상의 빙의가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좀 있어요. 빙의 증상은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말 그대로 나 아닌 다른 자아가 씌여서 어른인데 애기 목소리 막 내고 젊은 사람인데 할머니 노인 목소리 내고 하고 할머니 같은 흉내를 내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막 빙의가 되면 막 먹기도 해요. 막 정신없이 막 먹기도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빙의 증상은 뭐라고 딱 집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증상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뭐가 씌었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헷갈리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게 몸으로 다가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온몸이 진짜 막 뼈가 막 으스러지는 듯이 아파요. 그냥 뼈를 누가 막 갈근갈근 찢는 것 같아. 온몸에 살을. 근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 병원 가도 신경적이다. 스트레스다. 휴식을 취해라.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해결 방도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 또한 빙의의 한 가지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쳐서 자살기가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된다든지 그 빙의에 대한 기운이 너무 강도가 세고 내가 그 기운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 자꾸 자살을 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데 본인을 자꾸 어두운 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 살인마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도 어떤 빙의 기운이 없다고도 볼 순 없어요. 피의 냄새, 막 희열 이런 거를 본인이 그걸 느끼면서 그런 빙의들이 자꾸 같이 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범인이 본인 몸이지만 악령에 의해서 이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한 다음에 본인 현실로 돌아와서는 자아를 느끼고 나서는 아 내가 살인을 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가 너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막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허구라고는 볼 순 없어요. 뭐 드라마로 만든 픽션이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어떤 기운에 의해서 빙의 허구, 허주 이런 게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빙의가 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주위, 특히 가족들, 배우자, 형제 미친년 아니냐. 네가 왜 그걸 못 견디냐. 미친놈이다. 야 정신적으로 왜 그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나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더 다시 한번 자아를 놓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삶의 의지를 놓게 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빙의된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 땐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더욱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빙의된 사람이 전화 상담이나 상담을 오는 사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나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할까? 본인이 의지로서 뭔가 이렇게 좀 이길 수가 있는 정도의 빙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혼자 스스로 이걸 뭔가 퇴마를 한다든지 막 나가 나가 이거는 못하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긍정적이고 그럴 때일수록 어두워지지 말고 내가 이상할 때일수록 오히려 밖을 나가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라. 오히려 더 웃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라. 그러면 본인 의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무조건 빙의는 구슬에서 퇴마를 해야 되고 막 빼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충분히 내 자아로서 이겨낼 수 있는 빙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슬럼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내 기운이 약해지고 신체로는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떤 기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3세나 9세일 때도. 그래서 그때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잘한다. 아, 할 수 있어. 이런 응원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내요. 그래서 첫 단계에 인간 스스로의 긍정적인 의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강아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빙의된 사람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얼굴이 바뀌어.
우리가 그래서 맨날 어머니랑 장난치는 게 야 성형비도 내놔라 그러거든. 이 얼굴 낯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기운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가 그걸 빼냈는데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님, 빙의된 사람 치료 중에 다시 또 빙의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인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빙의 치료된 사람도 나중에 빙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퇴마가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그 관리도 사후 관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종양이나 몸에 이렇게 무슨 뾰루지가 나도 그거를 착 짜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이 치료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통화하고 소통하고 관리하고 본인도 그 안에 의지를 많이 다지고 하면 요 세 살이 도달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요 상간이 그때에 잘못하면 다시 타고들 수는 있어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단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증상에 맞춘 솔루션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제 상황이나 상태, 굿판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퇴마를 하러 들어갔는데 퇴마를 안 하고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 퇴마를 안 하려고 들어갔는데 퇴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증상이 달라요. 근데 그 단계는 있어요. 한 번에 퇴마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 퇴마라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 그래서 이 퇴마를 한 번에 이 사람을 다 해버리면 무당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쳐놓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침을 뱉는 거는 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건데 퇴마한다고 침 뱉으세요 퇴 이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이제 빙의된 허주나 어떤 기운들이 빠져나갈 때 이런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퇴마를 하실 때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마에 정중앙 혀를 잡고 사례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 빙의나 안에 허주 기운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가 맥을 딱 잡아놓거든요. 그럼 밑에서부터 어머니가 귀신 몰이를 해오시는 거죠. 귀신을 안에서 이렇게 다 잡아서 올라와서 귀신 집을 혀를 탁 누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서 훅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란 물이나 그러니까 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트름 으윽 하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밑에 방구로도 막 나요. 붕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품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진짜 우리 뭐라고 풀어내기가 힘든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제가 정신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신 받기 전에. 부모님들은 솔직히 자식이 뭐 미친 소리를 하고 막 뭐가 와서 막 그렇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단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정신과를 가서 상담만 받아보자 해서 제가 정신과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접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과를 가면 신이 왔다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정신과에서는. 대신에 치료 과정은 어떠냐면 제가 받은 치료는 이래요. 그냥 내 얘기는 들어줘요.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 뭐라고 해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소견을 쓰는 거는 과대망상, 허언증,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적는 거야. 난 멀쩡하잖아. 난 멀쩡한데 일반 사람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 무당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정신과랑 빙의는 진짜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로 탁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신과는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빙의 허주나 시의 빙의는 이제 빙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들어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퇴마를 하고 혼을 보낼 때는 그 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것 또한 무당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퇴마하는 솔루션을 할 때 보면 같이 울잖아요. 저희가 너무 같이 슬퍼요. 그 혼이 거기 들어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식이나 아니면 후대 자손이나 아니면 이유 상관없는 어떤 몸주에 들어와 있을 때 그 혼도 이유라는 건 있거든. 근데 그 이유라는 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 혼이 다시 한번 어느 사람 몸에 들어가든 이 몸에 다시 오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마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도력이 있는 신명이도 오셔야 되고 그 신명이 나한테 좌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신 받았다고 다 퇴마하는 건 아니야. 근데 퇴마를 못하지도 않아
하지만 함부로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마를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퇴마를 하고 나서도 뒤끝으로 이 사람이 그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지 모든 걸 신중한 판단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빙의 퇴마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다 만족하셨죠? 제가 설명 잘 못했어도 저의 마음으로 잘 알아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도 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고 제가 댓글 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점 또 경험했던 점 다 착실히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댓글에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 이쁘다 소리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잘한다 소리, 이쁘다 소리, 응원 소리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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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제 오늘은 까다! (웃음) 아, 왜 불렀어요 또? 아우 지켜 죽겠어 지금. 그냥 급하게 이제 해도 화장도 좀 하고 이제 예쁘게 입고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저번에 아 너무 그냥 수수하게 했더니 너무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독님한테 내가 개떡 같다고 했더니 나를 너무 이거를 그냥 막 막내 보내셨더라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열심히 이쁘게 하고 최대한 이쁘게 좀 이거 좀 그리고 이러고 올게요. 너무 급하게 오니까 제가 댓글을 못 봤어요. 그래서 댓글 맨날 읽어드리기로 했는데 빨리 오라 그래갖고 제가 댓글 이거를 프린트를 못 해왔어요. 읽지를 못했어. 이제 다음에는 제가 꼭 그냥 감독님하고 화해를 해서 다음에 꼭 댓글도 제가 가지고 오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착실히 여하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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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저 애정은 하면 또 내가 이제 소시적에 인기 많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줄을 줄줄 섰죠 그냥. 제가 그래도 본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또 항상 해왔던 것처럼 실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 오늘은 또 이제 질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띠는 궁합이 맞는 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 띠별로 만났을 때 무조건 좋다, 이 띠별로 만났을 때 무조건 안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띠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보통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 그게 4살 차이의 띠들이 그렇게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해, 묘, 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궁합이라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돼지띠고 여자가 양띠다. 그러면 돼지띠의 남자는 좀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띠는 순한 것 같지만 이 양띠가 굉장히 그 돼지띠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고집이 강하고 한 가지의 외골수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띠를 꺾을 수 있는 게 양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직하게 막 고집 부리고 안 해 안 해 이러는 거를 살살 달래는 거지. 양띠 여자들이 돼지띠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합이 맞는 여인이 와서 말을 했을 때는 우직하게 내 마음대로 오오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은 듣고 따라간다는 게 인연이 있다고 합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가 세 띠가 합이 좋고 사, 유, 축, 인, 오, 술 뭐 요렇게 네 살 터울의 띠들이 합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제가 개띠거든요. 근데 이제 개띠들이 굉장히 좀 약간 머리가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외골수예요. 근데 요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범띠. 범띠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속안으로는 굉장히 눈물도 많고 이 속에 있는 거를 삼켜요. 근데 개띠가 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합이 또 잘 맞고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도 그 네 살 터울은 같이 들어오고 삼재가 들 때도 같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합이 맞는 띠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연애를 하면 운도 같이 들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도 서로 간에 같이 위로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연애운이나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죠.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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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그 올해 연애운 있는 띠가 22살 신사생. 신사생은 뱀띠이기 때문에 닭띠, 소띠. 그리고 37 병인생 범띠. 범띠는 인오술이라 말띠하고 개띠하고 합이 맞고 갑술생 29. 갑술생은 또 인오술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갑술생 개띠도 말띠랑 범띠랑 합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주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개 더 서비스. 돼지띠. 돼지띠가 개생이니까 마흔이죠. 돼지띠는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또 합이 잘 맞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 이때 한참 연애할 때 나이는 큰 변동은 안 보이는데 오히려 올해는 좀 늦은 나이대 있잖아요. 마흔 넘어가면서 그 나이대들이 연애운이 좀 더 좋아요. 아니 올해에 안 맞는 띠가 아니고 안 맞는 띠는 계속 안 맞아. 원진과 상충이란 띠가 있어요. 서로 간에 부딪히는 띠인데 이 띠는 만나면 싸워요. 싸우지 않아도 기가 서로 간에 막 부딪혀서 득될 게 없다라는 띠거든요. 상충은. 그리고 이제 원진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연결은 돼 있는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지나가면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또 꼭 챙겨요. 왼수 같은 놈 이거 빠지면 내가 이거 오빠 좀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원진띠와 상충이 되는 띠는 12지간 12띠가 서로 간에 이렇게 딱 극명히 대비하게 딱딱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감독님, 저 감독님 무슨 띠예요? 오, 말띠라고? 말띠면 나랑 합이 맞는데. 아, 이상하게 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말띠 아닌 거 아니야? 용띠 아니야, 혹시? 용띠랑 나랑 완전 상충이거든. 상충이 드는 띠는 쥐띠는 말띠하고 상충이 들고 그래서 말이 막 달려가 막 말은 죽을 듯이 막 달려가 근데 쥐띠는 엄청 영리하거든. 말 등 위에 탁 앉아있어. 말은 소가 허막 허파가 뒤집어서 죽는 거야. 그렇게 상충이 들고 소띠는 양띠하고 상충이 들고 뱀띠가 돼지띠하고 상충이 들어요. 그리고 원진이 드는 띠는 범띠는 닭띠하고 원진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개띠는요 용띠랑 완전 상충이에요. 용띠랑 개띠는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막 바빠. 바쁘기는 바쁜데 결국엔 나중에는 깨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띠들은 상충살이나 원진살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연애나 인연의 합 이외에도 사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게 뭐 파트너 같이 일을 동업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처음에 같이 사업은 일어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깨지거나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띠에서는 합이 안 맞는데 월이나 일에서 달에서 맞는 사람이 있고요. 또 상충이 드는데 또 다른 곳에서 합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남자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주를 갖고 있고 성격이 갖고 있으면 여자는 당연히 고분고분해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남자가 강하면 여자는 너무 고분하면 사실은 안 돼요. 남자가 강했을 때는 여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리하고 현명하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가 이 남자 강한 남자를 흔들어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강한 여자들은요. 굉장히 약한 남자가 합이 잘 맞아요. 이 여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순종을 하면서 이 사람을 떠받들어 주면서 컨트롤하는 남자가 또 잘 맞더라고요. 그 오히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는 닮는다고. 연인들도 닮잖아요. 그게 닮는 사람이 만나서 닮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외형이랑 그 분위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합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닮은 사람이 닮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합이 또 더 잘 맞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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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연애를 하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의뢰를 하기를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왜 헤어졌느냐 점을 봤더니 아 글씨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네.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잠깐 사귄 여자가 아니고 오래 사귄 여자를. 정말 지구지순한 여자였거든.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소중함을 깨달았다. 여자친구한테 돌아와 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 의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다영의 선택. 그 의뢰를
했다. 그 의뢰를 안 했다.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남자 사주에 이 남자는 계속 바람을 피는 사주거든. 여자 하나로는 모자라. 이제 이 남자는 자꾸 막 좀 흘리는 그런 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된다면 이 여자는 평생 이 남자의 바람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인과 이 사람의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평생 부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속죄를 하시고 본인은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시고 본인 하시는 회사에 열심히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쁘게 말만 해주고 끝내버렸어. 근데 속으로는 그 상충살이 형제지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이 띠궁합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기운에서도 이 상충이 들어있어서 형제지간 안에서 진짜 만나면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죽일 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만나면 싸우고 부딪히니까 너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봐서 자식 간에 이제 좀 살을 좀 풀어야 된다 해서 굿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났냐면 진짜 정말 저는 신의 원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형제가 이 살을 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형님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형님이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수님이 형제지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시동생을 챙기고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 간에 서로 간에 뭐 만나는 자리도 자꾸 만들고 우애도 생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생도 이 형수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했는데 넷이 모이면 하하호호 이렇게 풀더라니까요. 진짜 지금은 같이 와서 기도하고요. 같이 와서 안부 묻고 이래요. 진짜 보기 좋아요.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신의 원력은 대단하고 정말 뭔가 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기운들은 진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형제분들이 좋아진 거 봤다니까.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오세요. 오늘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 너무 띠나 궁합이나 뭐 사주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정말로 이 결혼 생활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예요. 내가 힘든 것만 먼저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힘든 거를 먼저 봐주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왔는 거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함, 여러분들의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조화로움, 가족 간의 서로의 위함, 배려 이런 걸 먼저 생각하셔서 가다 보면 어떤 띠가 상충이 들고 어떤 띠가 합이 된다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젊은 층의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연애는 많이 해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대신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구만. 나를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놓고 지금 말이야. 오늘 갑자기 또 불러갖고 이렇게 해놓고 뭘 좋은 사이를 만들어 뭐. 예? 아, 감독님하고 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자꾸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저기 좀 촬영하시라고 그러지 말고. 감독님 이제 화해합시다. 그래.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와 궁금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친자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만 깔자! 오, 왜 이렇게 예쁘지? 질투가 난다. 이 형이. 아, 선생님, 뭐 하세요? 어머, 오셨어요? 댓글 읽고 있었어요. 댓글 이거 저번에 우리 댓글 못했잖아요. 댓글 읽는 거. 그래서 빙의 퇴마편 댓글하고 띠별 운세편하고 이제 제가 댓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빙의 퇴마편에서 댓글 썬킴님이 질투가 난다. 이영이 같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펜 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한번 보고 싶은데 외국이라 계좌 이체 할 줄 몰라서요. 기회 되면 상담 한번 받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이다영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쁘다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숙자, 몸이 자꾸 아픈데 서울 큰 병원에 몇 군데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도 원인은 없는데 몇 년째 시름시름 원인 없이 아픈 건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빙의일까요? 아, 이분의 정확한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근거로 봤을 때는 어떠한 질병인 것보다는 빙의의 하나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숙자님. 종윤채님 소개로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뇌전증 있어요. 죽은 형 빙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형제가 빙의가 되어 있어서 아프실 수는 있지만 뇌전증이 죽은 형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이것 또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희님, 다른 일이 없고 매일 힘든 일만 생겨요. 부탁드립니다. 이 전은희님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은희님 댓글만 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하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 본인이 아, 이것보다 더 힘들까? 이제는 그만 힘들겠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긍정으로 한 번만 이겨내봐 주시면 그때부터는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 좀 좋은 일만 화이팅 하시고. 아, 여기다가 생년월일을 적어 놓으셨구나. 고춘자 선생님 꼭 부탁드려요. 고춘자 선생님 꼭 부탁드려요를 여기다가 쓰시면 제가 고춘자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니은 지읒 이응.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셨음. 어머니가 무속인은 아닌데 물 떠놓고 빌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우시는 게 좋고요. 그 항아리를 놓고 빌던 자리에는 그 끝에 수비나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과 고춧가루를 조금 섞어서 너무 많이 말고 요만큼만 해서 자리에 좀 올려놨다가 한 3일이나 7일 있다가 치우시면 괜찮습니다. 하늘 하트맘,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청주 쪽에는 선생님의 제자분들 혹시 안 계신지요? 계시죠. 지금 충주 쪽에 그쪽으로 제자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전화번호 드릴게요. 카스의 하우스님, 배 곧 10어요. 이거 뭐죠? 보고 싶다는 말인가요? 카스의 하우스인 거 보니 카스 한잔 드시고 예, 오타를 치신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별 운세편. 뭐야, 띠별 운세편은 한 장밖에 없어. 갈수록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식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언니들, 오빠들 댓글 많이 쓰세요. 대자 언니 오빠들 안 되겠네. 이명선님, 같은 띠를 만나는 건 어떤가요? 띠가 같으면 궁합이 좋은 건가요? 아, 띠 같으면 궁합이 좋은 확률도 높아요. 저도 우리 신랑이랑 같은 띠거든요. 띠가 같으면 궁합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좋다고 깔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격이나 이제 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궁합은 좋습니다. 아우, 천왕 대신공 언니 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역시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 이 뭐야, 우크라이나 유럽 채널. 유어. 응? 유어밖에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한번 가봅시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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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와! 들어와! 내야? 뭐가 흐르는 여자? 뭐가 흐르는 남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웃음을 쳐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이렇게 뭔가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좀 자꾸 막 눈을 이렇게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막 흘려. 아까 꼬아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무당들은 딱 이 사람들 들어오면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기운이라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 기운은 풍기 자체가, 이 풍기는 자체가 아, 나는 남자를 밝혀요, 남자를 이제 좋아해요 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색깔이면 빨강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자는 딱 들어올 때 파랑색이 아니야. 남자들은 파랑색이 아니고 약간 하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이 본인을 딱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딱 기운을 보면 알아. 그리고 사주에도 나와 있어. 여자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 남자가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사주에도 딱 보면 나와요. 난 알아. 다 알아. 이게 도화살이지. 도화살인데 도화살이 있다고 무조건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도화살이 많은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막 흘리고 다니고 여지를 준다든지 남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여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이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성을 밝히는 사람은 이 도화살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생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새끼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좀 무난한 사람들이 새끼가 더 많다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새끼가 흐른다고 하면 진짜 막 야하게 막 파진 옷 입고 막 짧은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벌써 미적으로 이쁘다 막 아우 섹시하다 이런 거지. 여자가 풍기고 남자가 풍기는 이 새끼는요 내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이 모든 행동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야 돼. 이 새끼 막 흐르고 끌리게 만드는 그런 기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점을 보러 들어왔는데 아줌마야. 그 아줌마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 아주 머리는 빠글막을 파만 머리인데 청담동 사모님 같은 얼굴로 해갖고 엄마상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지.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와서 예 이러고 이제 사주 생년월일을 적고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겠나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가겠네 이제 보는데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랬지. 그랬더니 네? 아줌마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랬더니 사실은요 이러고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어차피 점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제 궁금해. 어 근데 아줌마 어쨌든지 이러이러해서 이제 가정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랑 관계는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고 또 남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아줌마 굉장한 아줌마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싶어서 예 불러봐요. 그랬더니 불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연하인 거지 연하. 근데 내가 이제 두 명을 찾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부는 거죠. 다섯 명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섯 명을. 남편 있고 월화수목금이야. 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면 왜 아들 때문에 전 보러 왔다고 아줌마 거짓말 하시냐고. 아줌마 처음부터 남자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요 창피하게. 이러길래 뭘 창피해요 뭘 더 점에서 다 나오는데 아줌마 남자 없이 못 사는구만. 그랬더니 어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남자가 따라요. 저는 싫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절 놔둘 줄 아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 연상은 잘 없어. 연상은 한 명 정도? 탁 연하. 어? 이 아줌마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봐. 아주 밤의 기술이 좋은가 봐. 엄청난 아줌마가 있었어. 백호 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새끼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흐르는 매력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는 새끼가 흐르면 이 새끼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보면 이제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바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끼를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을 하는 남자분들도 이게 연예인한 남자가 새끼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보면 이 끼를 무대에서 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내가 이제 남자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새끼가 있는 사람이 보면요 꼭 게이들이 많던데요. 게이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새끼가 흐르면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를 좀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예쁘신 분이 들어와서 점을 보는데 이제 솔직히 좀 그런 분들은 이제 목소리에서 티가 나잖아요. 점을 딱 보려고 딱 앉아서 생년월일 부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아, 태가 딱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을 찾아서 네 행복을 찾아서 네 몸을 바꿨구나.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지만은 네 몸을 바꿔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압박과 핍박과 어떠어떠한 것이 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더 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의 본인이 본인 신체 몸을 알았대요. 근데 그때의 본인이 나한테 이렇게 끼가 있구나, 내가 이쁜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남자도 이 새끼가 흐르면 보통은 보면 여자의 기운이 강하든지 게이든지 이렇게 뭐 젠더로 이게 정향을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이 울고 그분도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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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들어와 들어와. 아니 오늘 또 주제를 이게 또 뭘 어떤 걸 들이대려나 내가 이제 고민을 했더니 뭐 이상한 거 뭐 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도 아닌 거 새끼를 갖고 와갖고 나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또 주제에 맞게 이제 여기도 좀 뚫었어요. 여기도 내가 뚫었는데 더 이상 안 나와. 나는 야한 멘트가 없어요. 제가 워낙 정조에 바른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우리 김 감독님은 이제 야동을 많이 보나 봐. 아주 멘트가 그냥 줄줄줄 잘 나와. 여러분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새끼가 흘러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그 이성들이 잘 따르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본인의 정조를 잘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도 화목하고 주위 사람도 화목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백호신궁 이다영의 두루와 두루와 물어무당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극적이고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이다영한테 모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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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다들 여름 휴양지 바캉스 가실 텐데 바캉스 가시고 많은 이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물놀이 많이 하시고 하실 때 큰 사고가 나는 이런 거를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놀이로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간다든지 익사를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시는 급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팡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인한 급살, 진짜 불쾌지수로 인해서 사람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서로 간의 우발적인 범죄가 돼서 사람 간의 서로 타격으로 인한 급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급살이라는 게 진짜 요번에도 일어났잖아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급살을 당하신 상황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급살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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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이 급살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맞아서 예상치 못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화장실을 잘못 고쳐서 축신의 살을 맞아서 급살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문을 다녀온 후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더 무서운 경우인데 누군가 결혼식에 추당살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식을 참석을 했다가 이 집안 간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결혼을 진행할 경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일가 친척들이 왔다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살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시에 나타난다라고 예상을 하기 사실은 좀 힘듭니다. 때가 있어요. 급살을 맞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 집안의 조상이나 이 사람의 기운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그 시간에 어떠한 이렇게 스파크가 팡 터지는 것처럼 그 살을 탁 맞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는 내가 결혼식을 갔던 것도 아니고 누구 상문을 갔던 것도 아니고 꿈도 한 번도 안 꿨고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급살을 맞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시에 이 사람과 그 급살이라 합이 맞아버렸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지만 마른 하늘에서 진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급살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살이라는 게 정말 예상하기 힘들고 맞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발생일은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 상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사제로 만든 총 두 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 범인으로 이제 확정된 분은 야마가미 테치야 41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말 그대로 이 거리에서 이 급사를 맞으신 거 피살당하신 형국이거든요. 올해 해운 자체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그때의 급사를 맞으실 기운과 그 때의 그 장소의 기운이 딱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그 피격당했을 그 상황이 참 안 좋다고 그때 당시 딱 느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실 그 살이 아니었다면 이 총을 맞았어도 살아나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리나 뭐 팔이나 이렇게 그냥 총상만 입을 정도로 하시고 살아나셨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급살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를 하시고 한 나라를 이끌으셨던 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급살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급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들어오세요. 이 급살이라는 게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아 내가 몸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주위를 조금 더 조심시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뭔가 안 좋은 꿈을 자꾸 보여주거나 조상에서 알려주고 신명에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꿈에 진짜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을 했을 때도 뭐 새카만 차를 타고 어떤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랑 내 아는 지인이나 내 가족이 그 차를 타고 갔어.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내가 데리고 내렸어. 그러면은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놀랄 일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갔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꿈으로 자꾸 보여줍니다. 예지몽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꿈의 내용이 어지럽고 우리 가족들이나 내 아는 지인들이 자꾸 나올 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꿈 말고는 제가 느낀 바로는 당사자가 조금 뭔가 다른 행동을 해요. 말투가 다른다든지 눈빛이 다르다든지 그때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가 급사를 맞기 하루 이틀 전에는 이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알려요. 그럴 때는 주위에서 조금 눈치를 채고 옆에서 주위에서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주위에 막 무당들이 항상 부글부글 있어서 이 사람이 너 이상하구나, 이 사람 상태가 이상하구나, 눈빛이 이상한데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람이 참 급사를 맡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진짜 이거는 갑자기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삼풍백화점 아니고 뭐지? 무슨 그런 것처럼 큰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 약속 장소가 이제 가셔야 될 분인데 그 약속 장소에 가려고 모든 이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의 친구, 약속한 사람의 만나기로 한 사람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젯밤 내가 꿈에 이상하게 자꾸 네가 자꾸 며칠 동안 꿈에 나오고 너 이상한데 너 오늘 어디 가? 나 오늘 누구 만나러 약속 장소 거기 가는데 가지 말고 오늘 나랑 있자. 내가 너랑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상해. 내가 너를 오늘 봐야 될 것 같아. 꼭 봐야 돼. 이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이 사람이랑 약속을 취소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위에 정말 이렇게 막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평소에 이상한데 이렇게 땡겨주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 이 급살이라는 거는 맞기가 사실은 참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들어오세요. 이 급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딱 있지는 않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꿈을 자꾸 꾸거나 할 적에 뭔가 이렇게 좀 살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 또한 막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대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산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대수대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명을 대신 이어가고 급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나 아니면 작게는 내 신변을 보호하는 부적이라든지는 꼭 지니시고 급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급살이라는 게 참 예상하기도 힘들고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저 큰 바다에도 파도가 있듯이 높낮이가 있고 사람 인생 사이도 굽이굽이가 있는데 급살이라는 게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 언제 내가 급살을 맞을지 모른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급살이라는 것도 들어오는 게 기운이 있다라면 그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들이 살아가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집안에 그런 나쁜 우환이나 급살을 맞는 경우는 피해 나가실 수 있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너무 마음 졸이고 급살에 대한 우려함으로 살아가시지 마시고 웃고 밝고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가시면 이 급살이란 나쁜 놈도 피해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집안에 웃는 일만 가내가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만 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춘자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딸랑딸랑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당 다음 시간에 들어와. 다음 시간에 들어와. 까드.